안녕하십니까, 하 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 여기가 암구 대명동인데요. 오늘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여기 상가주택 하나 나온 게 있어서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있는 라인은 안지랑 내거리에서 두류 내거리 가는 방향인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여기 안지랑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길 건너편에 대명 1동 동사무소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라인이고요. 바로 앞에 여기 다이소 보이시죠? 다이소부터 1층에 상가들이 도로변에는 쭉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 역전 할머니 맥주 여기 장사 잘 되는 프랜차이즈죠. 여기 길목으로 딱 꺾어 들어가시면 오늘은 이제 3층 상가주택, 오래된 구축 건물이에요. 그 상가주택 하나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현재는 이제 1층에는 상가가 두 개 있는 건물이고 2층, 3층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뭐 손을 한번 봐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주택 찾으시는 분들, 그럴 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리면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 촬영해 왔고요. 주변에는 뭐 이런 신축 건물들, 여기 좌측에 여기도 요 건물도 제 사무실에서 매매를 했는데, 요 건물처럼 신축 건물들이 주변에 구축 건물을 부시고 있으면 직구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만큼 임대 수요자들도 많고 여기 가까워 생활하기도 좋고, 그리고 도로변에 오래전부터 이어지는 도로변 라인에 오래된 상권들도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는 곳이라서 주변 생활하기에도 참 좋은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이 접하고 있는 도로는 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8m 도로 접하고 있는 건물인데요. 바로 이 앞산 쪽으로 남쪽인데 남향을 하고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도로는 이쪽에 서쪽 도로 접하고 있는 이 건물인데요. 오래된 구축 건물이죠. 1층에는 미용실, 그리고 반틈은 여기 창고로 쓰고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상가 2개와 원룸 하나, 3룸 하나, 주인세대 총 5가구에 대지가 188제곱미터, 건물이 342제곱미터, 대지구 평수 환산시 56.9평, 건물 104평입니다. 90년 7월 25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매매가 7억 4천에 나와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토탈에서 약 1억 200만원, 현재 인수가 대출 없이 6억 3,800에 월세 60만원 받고 있는 건물입니다. 1층에는 40만원 받고 있고요. 2층 원룸에 여기 원룸 월세 20만원 받고 있는 건물이고요. 건물 외관은 이렇습니다. 내부는 전체적으로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점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내가 거주할 목적으로 꾸미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뭐 신축을 해서 3층에 내가 살고 2층 세주고 1층 상가 쓰기도 좋은 그런 몫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제가 영상을 시작했던 쪽이랑 그리고 제가 지금 나가고 있는 쪽이랑 주변 양쪽으로 상업시설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올라가고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안지랑역 훨씬 가깝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곳이고요. 올라가다 보면 저 이쪽으로도 신축 건물 하나 지어놨죠. 야, 5층 건물 아주 멋스럽게 지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시면 1층에도 전부 다 여기는 작은 상가라도 상가들이 밀집이 다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나가시면 바로 드림병원과 안지랑역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여기 안지랑역 세권에 위치한 구축 건물 상가주택 한번 소개시켜 봐드렸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